케이블의 충전부에 ASS를 운영하다 보면 1000kVA 이하의 전기 이론을 실무로 쉽게 풀어보는 김정권 TV의 김정권입니다. 이번 영상은 영상에서 보시는 ASS, 즉 자동 고장 구분 개폐기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전주에서 내려온 6가닥의 CNCVW 케이블은 3가닥은 메인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만일 이 메인 지중 케이블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이 스페어로 전환시켜서 2회선으로 이렇게 스탠바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정 규모 이상의 수전 설비는 2회선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바로 이 부분 메인 3개와 그리고 보조 3개가 바로 2회선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케이블에 이 녹색의 케이블 접지가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죠. 제1종 접지죠. CNCVW 케이블의 제1종 접지로 접지를 잡아 놓은 것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습니다. 한전에 COS에서 내려온 6가닥의 CNCVW 케이블은 이렇게 내려와서 ASS를 만나겠죠. 그래서 3가닥은 R상, S상, T상 이렇게 해서 ASS에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ASS 자동 고장 구분 개폐기의 외함에 제1종 접지가 한 모습이 바로 보이고요. 이 3개의 케이블 이외에 나머지 3개의 케이블은 이렇게 컨먼을 잡아서 스탠바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SS 오토 섹션 스위치, 즉 자동 고장 구분 개폐기의 뒷면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근무하시는 수변전 설비가 내부적인 어떤 이상이 있어서 수리를 하기 위해서 ASS를 차단을 시켰다라고 한번 예를 든다라면 ASS를 차단한 다음에 한전의 책임 분기점인 COS를 내리겠죠. COS를 내린다고 바로 작업에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이런 검정기를 통해서 각 케이블에 있는 충전부에 전기가 충전이 돼 있나를 먼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접지에 선을 연결을 해서 이 CNCV 케이블을 튕기듯이 방전을 시켜줘야 됩니다. 방전시킨 다음에 또 한번 검전기로 R상, S상, T상의 충전부에 전기가 남아있는지 잔류 전하가 남아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필히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공부해보는 ASS, 즉 자동 고장 구분 개폐기는 1000kVA 이하의 간이 수전 설비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ASS를 공부하면서 특별고압 간이 수전 설비 표준 결선도를 같이 공부를 하게 되면 이 공부의 깊이를 더할 수 있는 심화 학습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고압 간이 수전 설비 표준 결선도를 ASS와 함께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에 이 지상에 있는 전봇대에서 6개의 CNCVW 케이블이 지하에 있는 변전실로 내려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2.9kV Y 결선의 계통형은 CNCVW 케이블 수밀형을 사용을 한다. CNCV-W 케이블 수밀형을 사용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전봇대에서 지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당연히 물을 밀어내는 CNCV-W 수밀형 케이블을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6가닥이 내려오면 3가닥은 메인이고요. 그 다음에 3가닥은 스페어라고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CH 케이블 헤드는 녹색의 제1종 접지 공사를 한 것을 보셨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것이 ASS 자동 고장 구분 개폐기,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죠. 여기에 자동 고장 구분 개폐기가 달려 있고요. 그 밑으로 파워 퓨즈, 전력 퓨즈가 있습니다. 이 전력 퓨즈는 300kVA 이하인 경우에는 이 파워 퓨즈 대신에 COS를 사용을 해도 됩니다. COS는 컷 아웃 스위치죠. 다만 이 COS를 사용을 할 때는 비대칭 차단 전류가 10kA 이상의 것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00kVA 이하인 경우에는 이 자동 고장 구분 개폐기 대신에 인터럽트 스위치,
인터럽터 스위치를 사용할 수 있고요. 이 부분이 원래 DS가 들어가죠. LA용 DS는 생략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22.9kV Y 결선의 LA는 이 LA는 지금 LA가 빠졌죠. 이 LA는 디스커넥터 또는 아이솔레터 부치명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SS 밑으로 파워 표주 즉 전력 표주가 있고요. 그 밑에 MOF가 있지요. 이 MOF는 전력 수급용 계기용 변성기죠. 이 전력 수급용 계기용 변성기는 CT와 PT를 한 통에 넣음으로써 한전의 계량기에 검침을 할 수 있도록 전류분과 전압분, 즉 전력분을 공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DM은 최대 수요 전력계, 바르는 무효 전력기가 되겠습니다. 그 밑으로 TR이 있죠. 즉 수전용 변압기가 있죠. 변압기 밑으로 이 ACB 기중차단기가 있어서 그 밑으로 부하들이 달린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왼편으로 자동 고장 구분 개폐기와 전력 표주 사이에 이렇게 LA 즉 피래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피래기는 물론 제1종 접지 공사를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왼편에 이 간이 수전 설비 표준 결선도를 설명을 드릴 때 주 1번, 주 2번, 주 3번, 주 4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주 5번이 빠졌죠. 간이 수전 설비의 파워 퓨즈의 용단 등의 결상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파워 퓨즈가 사실은 단선도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지만 실제로는 알상 복선도를 그리게 되면 이렇게 세 개의 선이 있죠. R상, S상, T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접점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R상, S상, T상이 있는데 T상이 결상이 발생하게 되면 지금 이것을 커버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이 결상 사고 등을 대비해서 결상 계정기 등을 설치해서 보호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자동 고장 구분 개폐기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이 자동 고장 구분 개폐기의 차단과 투입을 어떻게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동 고장 구분 개폐기의 컨트롤러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고장 구분 개폐기 컨트롤러를 보고 계십니다.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일은 이 토클 스위치를 램프 확인 쪽으로 내리셔야 됩니다. 내리시게 되면 개방과 투입, 지금 파이로트 램프가 보이죠? 둘 중에 하나에 램프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램프 확인 토클 스위치를 내리게 되면 개방과 투입 쪽에 둘 중에 하나가 불이 들어온 부분이 바로 개방인지 투입인지 램프가 표시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방을 할 때는 오른쪽 버튼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되고요. 이 파란색 버튼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개방이 되고요. 다음에 왼편에 적색 버튼을 누르게 되면 투입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컨트롤러는 220V 교류에 의해서 동작도 하지만요. 또 밑에 보게 되면 비상시에는 DC24V의 배터리가 지금 여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DC24V에 의해서도 이 컨트롤러가 동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ASS 컨트롤용 배터리는 수명이 약 한 3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나게 되면 이 배터리를 교환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고장 구간 자동 개폐기 이 컨트롤러의 문제에 의해서 동작이 안 될 때는 이 로프를 당겨서 수동으로 투입과 차단을 할 수 있는데요. 이 투입과 차단을 할 때는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로프가 오래된 로프 같은 경우는 동작을 하다 끊어지는 경우가 발생이 되니까 로프를 지그시 적당하게 당기셔야 됩니다. 오른편에 있는 로프가 닫힌 로프죠. 이 로프를 당기게 되면 여기를 당기게 되면 이 도르에 의해서 선이 당겨지고요. 이 부분이 내려오면서 이 개폐기는 닫힌 상태가 됩니다. 반대로 이 왼편에 있는 로프를 잡아당기게 되면 녹색 레버를 잡아당겨서 이 ASS가 차단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이 이 자동 옆에 있는 이 부분이 왔다 갔다 하면서 닫힘인지 열림인지 이 부분이 지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될 부분은 이 로프를 당길 때는 너무 세게 당기지 않도록 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ASS 즉 자동 고장 구분 개폐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